폭풍이 몰아쳤던 도시 시내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다리는 무너졌고 도로였던 곳은 아스팔트가 다 뜯겨 나오면서 사막처럼 변했습니다. 물이 들어차 쑥대밭이 된 마을에선 집이 통째로 뽑혀 옆으로 드러 누웠는가 하면 몰아치는 비바람에 가스가 폭발하며 불이 난 집도 있습니다. And then it just smacked us really hard and you know we fled to my mom's and that's all we could have did but now we're homeless. 최고 등급인 5등급보다 하나 아래인 4등급으로 플로리다에 들이닥친 허리케인 이안은 지난 밤사이 플로리다 반도를 가로지르며 시속 144km의 강풍을 동반한 1등급으로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닥친 허리케인 가운데 다섯 번째로 꼽힐 정도로 강력한 데다 이동 속도가 느려 수많은 비를 광범위한 지역에 뿌리며 홍수를 내는 등 피해를 키웠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남서부의 포트 마이어스 피해가 컸는데 260만 가구가 정전이 된 가운데 아직 인명피해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일각에선 사망자가 100명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한인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상륙 하루 전 허리케인 이언이 덮친 쿠바에선 사망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비상사태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주택가 외부는 차량이 전부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세찬 바람에 깃발들은 모두 찢기고 흔들리던 신호등은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병원 건물 지붕은 통째로 날아갔고 차량들은 내동댕이 쳐진 듯 여기저기 엎어졌습니다. 허리케인의 위력을 전하는 생방송 중에도 위험한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머리 보호용 헬멧을 쓴 기자가 강풍의 중심을 못 잡고 표지판 기둥에 간신히 매달리는가 하면 날아온 나뭇가지에 걸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최고 시속 240km의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이언은 미 본토에 상륙한 허리케인 중 역대 다섯 번째로 강합니다. 허리케인의 위력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되고 숫자가 클수록 위력이 강한데 이언은 5등급에 가까운 4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250만 명의 주민에겐 대피령이 내려졌고 전력선이 끊기면서 200만 가구와 사업장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You should obey all warnings and directions from emergency officials. Don't take anything for granted. Use their judgment, not yours. 허리케인 이언은 육지로 이동하면서 최고 시속 144km, 1등급으로 위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이언이 플로리다주 중부지방을 지나 현지 시간 29일 오후 대서양 연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